건강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장기이식은 삶의 끝에 서 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지난해까지 53,426명이 새 생명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장기이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수술 과정 속에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기이식. 그 중에서도 신장과 간이식 수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2015년 기준 신장이식이 1,891건, 간이식이 1,398건으로 두 장기의 이식 건수를 합치면 전체 장기이식의 85%를 차지합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시행합니다. 신장의 대표적인 기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장이 여러 질환으로 기능이 떨어져 체내의 노폐물, 대표적으로 요독이 축적되면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가 만성신부전입니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등의 신장 대체요법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주기적인 투석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제한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드는 때가 많습니다. 감염, 암, 심한 영양장애 또는 치료가 곤란한 전신질환이 아니면 나이에 제한 없이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을 받으면 투석에서 벗어나 삶의 질이 훨씬 개선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직업생활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이식을 포함해 이식수술을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해야 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식은 병의 진행 정도와 함께 적절한 이식 시기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의 내과적, 외과적 치료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간질환이거나 진행성, 불가역성, 치사성 간질환인 경우 1차적으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예상 잔존 기간이 1년 미만인 환자입니다. 이러한 간질환들은 성인에서 말기 간경화가 가장 흔하고 간경화의 원인으로는 원발성, 속발성, 담즙성, 알코올성, 바이러스성 간경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경화의 가장 흔한 원인이 B형 간염이며 그 외에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염, 담즙 정체성 간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절제 불가능한 원발성 간암, 경화성 담간염 등이 있고 소아에서는 담도폐쇄증과 대사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식수술은 크게 공여자의 상태에 따라 뇌사자 이식과 생체 이식으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뇌사자 이식은 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말하고 생체 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사자 이식은 계획된 수술이 아니고 항상 응급으로 시행됩니다. 간이식은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식을 기다리다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생체 이식은 선택적이고 계획적인 수술입니다. 수술 날짜를 미리 정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여자가 없는 경우에는 뇌사자 이식을 선택해야 하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식수술 준비사항은 뇌사자 이식과 생체 이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뇌사자 이식의 경우 기증자가 뇌사 판정을 받아야 받는 분이 선정되고 수술 시점을 정하는데 다른 장기의 수혜병원 및 뇌사자 관리병원과의 조율이 필요하므로 이식 전 수술 준비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간이식의 경우 주는 분이 준비돼 있어 수술 시점을 정하기 수월하므로 사전 준비 시간이 충분합니다. 간이식의 경우 받는 분의 간을 적출한 이후에 주는 분의 간을 이식하기 쉽게
혈관과 담도를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장 이식의 경우는 받는 분의 신장을 적출하지 않고 후복막 공간에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는 분의 신장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 이식을 진행합니다. 이식의 기본 과정은 장기의 혈관 문화부에 간이식의 경우는 담도를 재건해 주고 신장이식의 경우는 요관과 방광을 연결해 줍니다. 이식 수술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은 면역 억제제 복용에 따른 것인데요. 이식 후 장기가 받는 분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면역세포 공격으로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평생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가장 흔한 부작용은 거부 반응과 감염입니다. 거부 반응은 받는 분의 면역체계가 이식된 간 신장을 외부 침입자로 받아들여 공격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면역 억제제 복용으로 면역 기능이 동반 감소되므로 전염성 질환에 유의해야 하며 이식 후에 1 내지 6개월 사이에 바이러스, 진균 감염 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면역 억제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많은데요. 이식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피하고 부득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참석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외출 후 귀가시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고 독감 등에 대한 예방접종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식을 받는 분들은 이전의 오랜 투병 생활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식 후의 두 번째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식 수술이 이식 전의 모든 건강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의료진과 긴밀한 협조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시고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증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식 후 6개월 내에는 직장생활, 학교생활, 대인접촉에 주의해야 하고 음주 및 흡연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도 피하고 예방접종은 이식 후에 6개월 이후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나요? No, 아닙니다. 혈액형이 다른 신장 이식은 전처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처치는 항체 형성 억제제를 투여하고 기존 혈중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교환술 등을 시행하여 항체 역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이식 후에도 원인 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맞습니다. 신장 이식의 경우 이식 전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었던 환자는 이식 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합니다. 특히 당뇨병의 경우 면역 억제제의 효과로 일시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혈당 조절을 해야 하고 고혈압, 당뇨병이 오랫동안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구체 신장염인 경우 이식된 신장에 약 3분의 1에서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간 이식 후에는 B형 간염 외에 간부전의 원인이 간암일 경우 암의 재발 가능성이 있고 알코올성 간경화인 경우는 음주를 다시 하게 되면 간 기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국내 기증자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이식 대기자보다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질병관리본부 장기 이식 관리센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뇌사 기증자 수는 501명이며 이식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135일입니다. 이식 수술은 이제 일반화된 수술이며 가까운 대학병원에 이식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 환자에 맞는 수술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고 환자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에 있어서 주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응급도가 높을수록 뇌사자 장기를 받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고 신장 이식 수술의 경우는 대기 기간 순위이므로 가까운 대학병원에 대기자 등록을 먼저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식 수술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새 생명을 받으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